상주, 문경, 예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청송 주황산 64, 영주 49, 예천 40, 상주 35mm 등을 각각 기록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